구피 키우지 마세요. 피자 나 사드세요. 물뽀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뽀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물생활 유튜버가 몇 명 정도 있는 것 같으세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소 100명이 넘습니다. 구독자 100명이 안 되는 분부터 몇십만 유튜버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물생활 소식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해주고 계신데요. 늘 평가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담감도 상당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조회수 또는 수입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보던 분들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컨텐츠 물생활 유튜버 탑 12명입니다 탑 1에서부터 탑 12까지는 순위가 아님을 알려드리고 현재 구독자와 최근 한 달 기준 활동과 조회수를 기반으로 정했으며 매우 주관적인 지표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또 팬분들끼리 누가 더 구독자가 많고 누가 1등이고 누구는 왜 넣었느냐 뭐 이런 말씀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분의 멋진 유튜버분들 구독하시기 전에 저희 슬기로운 물생활TV도 양질의 다양한 컨텐츠 많이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박아주시고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수족관 장씨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족관 장씨입니다. 슬기로운 물생활TV 구독자 여러분, 제 채널도 네. 구독 좀 눌러주세요. 현재 기준 구독자 15,500명에 영상 118개를 올리셨습니다. 잘 아시는 청춘수족관 사장님이시죠. 물생활 유튜버에 있어서 센세이셔널하게 등장하셔서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구독자분을 모으셨습니다. 라이브 방송도 꾸준히 하시고 매주 영상 올리시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피 키우지 마세요. 피자 나 사드세요. 한숨 이러지 마세요. 다 두 번째는 열대어 박사님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구독자 18,800명에 영상 158개를 올리셨습니다. 열대어 박사님도 제가 오랫동안 시청해온 팬인데요. 편안한 말투로 다양한 지식들을 많이 알려주십니다. 특히 안씨에 관해서는 정말 잘 아시는 분이고 원래는 방 하나에 어항들로 다 채워서 키우셨다가 전기비가 엄청나게 나오셔서 전기비 충당을 위해 새우를 팔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수족관 사장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매주 라이브로 물생활 질문과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해수인 TV님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구독자 33.9만명에 동영상 140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엄청난 구독자 수를 보유하셨죠. 이분들은 이제 부부 유튜버신데요. 해수어를 주로 키우시고 영상미가 아주 좋고 평소에 보지 못한 신기한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하시다가 최근에는 수족관을 오픈하셨다고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버블코 TV님이십니다. 현재 기준으로 구독자 1.6만명에 동영상 127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버블코 TV님은 동남아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한국 물생활 유튜버신데요. 유동성 여과기 만드는 영상이라든가 어항 세팅 영상 또는 상면 여과기 만드는 영상 뭐 요런 메이킹하는 영상들을 많이 올리세요. 닉네임처럼 버터플라이 코이 키우시고요. 영상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시고 영상 자체로 승부하시는 분입니다. 역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멍님이십니다. 영어로 이렇게 물멍이신데요. 현재 기준으로 구독자 38,100명에 동영상 229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구독자가 3만명이 넘으시는 나름 대형 유튜버시죠. 사실 저는 한두 달 전에 알게 된 유튜버 분이신데 영상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주 깔끔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싶어요.
외국분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직접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편은 아니고 역시나 영상으로 승부하시는 분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김산책 님이십니다. 현재 기준으로 구독자 46,100명에 동영상 179개를 올리셨습니다. 김산책님 하면 꿀성대가 대박이시죠. 자기 전에 ASMR로 들어도 될 것 같은 꿀성대이십니다. 김산책님의 대표 영상 하면 엔젤의 성장과정인데요. 현재 조회수 193만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이거는 뭐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해외 분들도 많이 봤다는 뜻이겠죠.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끝내주는 분이에요. 자, 일곱 번째는 단테리움님입니다. 저랑 함께 영상도 찍으셨던 단테님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구독자 2,730명, 그리고 동영상 94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단테리움님은 잘생긴 외모와 함께 와이프분과의 케미가 또 좋으신 분이죠. JD 아쿠아에서 또 알바도 하시면서 경매 방송도 진행하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감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덟 번째, 헤이리 TV님입니다. 현재 기준 구독자는 가리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한 2,400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동영상은 112개 올라와 있고요. 제가 처음으로 방문했던 물방이 바로 해바라기 형님의 물방이었죠. 코리를 아주 많이 키우고 계신데 잘 도망가는데 네. 아우, 미남이 오셔가지고 뭔가 누님들 같아요. 딱딱딱. 헤이리 TV는 이제 두 분이서 하고 계세요. 해바라기님, 이장님. 그래서 합쳐서 헤이리 TV거든요. 두 분의 만담 콤비를 보고 있으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홉 번째는 애니몰로 TV입니다. 현재 기준 구독자 12,900명에 동영상 226개를 올리셨습니다. 영상 굉장히 많이 올리셨죠. 애니몰로 TV님은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올리고 계신데 해수어부터 민물고기까지 다양한 물생활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몰로 TV도 테드님, DK님 두 분이서 콤비로 진행하십니다. 아주 유익하니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열 번째는 아쿠아진님입니다. 현재 기준 구독자는 비공개이시고 동영상은 136개 올리셨어요. 근데 꾸준히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시는 걸로 봐서는 구독자가 최소 3,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꼽은 12명 중에서 유일한 여성 유튜버시고요. 친절하게 물생활 설명해 주시는 유튜버예요. 수족관 탐방부터 수조 제작, 여과기까지 다양한 컨텐츠 하고 계시니까 구독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1번째는 굽설님이십니다. 구독자는 7,190명이시고요. 영상은 140개 올리셨습니다. 굽설님은 제가 시청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대구 사투리를 아주 멋지게 구사하시는 상남자이십니다. 굽설 물방을 운영하고 계시고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을 자주 올리고 계세요. 본업이 따로 있으셔가지고 영상 주기가 그렇게 막 짧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고 계시니까요. 초보분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원스팜님이십니다. 현재 기준으로 29,500명이시고요. 동영상은 97개 올리셨습니다. 무한수 논란의 중심에 계신 분이죠. 무한수 무역가로 어항을 운영하는 방법을 공유해주고 계시고요. 무한수 무역가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뭐 즐겨찾기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원스팜님 영상을 보고 그리고 또 최근에 아쿠아윌 통해서 무한수 무역가에 대한 영상을 최근에 좀 올렸었는데요. 좀 더 상세하게 아시고 싶으면 원스팜님 유튜브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생활 유튜버분 12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다 닮지 못한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추후에 또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는 몇인가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또 그만두고 계십니다. 저도 사실 매주 영상 올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있어서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폭발하세요. 물폭.